새로운 이름을 결정하는 시간 텍산 라이벌 성광 우주소녀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아, 아름답다. 네, 이기자! 네, BTOB의 성광입니다. 네, 아니야. 아, 청취자분께서 이기자로 인사를 꼭 네.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해봤습니다. 네. 아, 군대 갔다 온 티 내야지. 이기자 부대 알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메이커 부대네. 호락호락한 부대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최고의 부대죠. 바로 옆 부대여가지고. 네네. 경례할 때 구호가 이기자예요. 네, 네 맞습니다. 오, 오 아시네요. 네. 네. 이기자.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자 최희정 씨 오늘도 이기자 하면서 인사하려나? 벌써 했습니다. 벌써 했습니다. 네, 역시나. 이기자! 네. 역시나. 아, 네. 자 성광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씨가 그 우주소녀분들이 네. 단체로 이제 또 다 인사하니까 혼자 저 혼자 나왔잖아요. 약간 귀에 눌렸어요. 네, 형, 살짝 무서워요. 눌렸어요, 사실. 네. 무서워요. 인사했는데 목소리가 네. 톤이 너무 낮더라고. 네, 아 우리 우주소녀가 이제 좀 선배 정도 되거든요. 아, 이제 아, 방송국 가면 에이, 벌써요? 아 방송하고 아까 선배라고 대선배라고 자기가. 무슨 그렇게 됐어요? 아, 실제로 BTOB라고 지금 네네. 어떻게 돼요? 아 저는 이제 사실 근데 계급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아, 저는 계급으로 하면 뭐 한 상병 아, 하사 아니야 상... 하사 아, 그 병장 병장이죠 병장 이 정도고 네. 이제 한 뭐 상병 정도 어. 이제 됐죠. 아, 벌써 네. 상병까지 됐어요? 네네네. 네. 항상 신인의 마음으로 아직도 일병 같은데 아직도 신인입니다. 아 신인이에요? 네. 포탄 아, 신인이 이렇게 여유 수가 있어 이 여유가 이렇게 있어. 자 각자 인사 좀 해주실까요? 우리 네. 우주소녀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수빈입니다. 수빈이가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루다입니다. 루다. 루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다원입니다. 오 다원.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엑시입니다. 오 엑시.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은서입니다. 오 은서. 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여름. 어? 예 여름. 여름입니다. 예 여름 서머예요. 오 서머.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의 재간둥이 막내 다영입니다. 오 다영. 안녕하세요 우소녀 보나입니다. 오 구나 구나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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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그러는구나. 어 미안해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홍보입니다. 네. 새 앨범 들고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간절한 네네. 두 팀 이미지다.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더 간절하다고 생각하는 팀이 먼저 인사하시죠. 네. 저희가 조금 더 간절하지 않나요? 저희가 또 뺏겼어. 눈치게 지금 눌렸어. 많이 간절하거든요. 저희가 좀 많이 간절해요. 많이 간절해요. 많이 간절해요. 정입니다. 엑시언니 가시죠. 네. 뭘요? 저희 앨범 많이 간절하잖아요. 홍보해야죠. 네. 저희 우주소녀 미니 앨범 네버랜드 버터플라이라는 곡으로 컴백했는데요. 여러분 저희 진짜 인원수만큼 이렇게 간절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드라이브 아~ 할 때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아, 드라이브 할 때 운전할 네. 때 아, Butterfly입니다. Butterfly 네. But, 타이틀곡이 Butterfly, 네, Butterfly. 어, 조금 더 하셔도 괜찮아요. 네, 네 이 각박한 세상 속 저희 우주소녀가 네.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전제도 돼요 엑시 너무 간절해서 시간이 없을까봐 네. 마음이 급해요 저희가. 네 조급해요. 제한 시간 없어요. 아 없어요? 아 래퍼라서 포지션이 말이 좀 빨라요 원래. 요즘 또 굉장히 다들 힘들고 처지는 시기잖아요. 저희 네. 우주소녀 앨범 들으면서 화이팅을 얻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 저희 노래 듣고 더 핫해지셨으면 좋겠네요. 같이 자유로워집시다. 네. 야, 네. 노래가 밝은 노래. 신나고 밝은 노래인가 봐요. 네 맞아요. 네, 치유하는 노래예요. 예? 네, 치유하는 노래. 치유하는 노래. 치유하는 노래. 치유하는지 좀. 가르쳐. 뭐 더울 때 들으면 네. 시원해지고 아플 때 들으면은 뭐 아픈 게 낫고. 진짜요? 네 여러 방면으로 약 퍼시는 거 아니죠?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노래예요. 메디컬 노래네요. 네, 네 메디컬 노래예요. 네, 처방전 같은 노래가 나왔네요. 감사드립니다. 처방전이 나왔네요. 자 이제 네네 네. 준비됐나요 영광 씨? 아 네 저도 이제 할 때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네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네 폰투빗. BTOB의 예. 서은광이 아, 첫 솔로 아, 앨범을 네. 네,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홍보하세요. 네, 네. 아 타이틀곡은 일단 아무도 모른다인데, 네. 뭐 아무도 모른다 이제 지금 이 시대에 힘든 이 청춘 여러분들께 네, 그 네. 아무도 모르는 이제 그 힘든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아, 좀 치유해고 치유해드리고자 네 이렇게 발표를 한 곡이고요. 아 치유곡들이 다 약간 겹치네요. 네, 네. 아, 치유곡이네요. 네. 요즘 시국에 네. 네. 요즘 시국에 딱 맞는 곡이죠 네. 둘 다. 네, 그리고 저 우주소녀 저도 들어갈까요? 괜찮아요? 네, 아, 좋아요. 같이 하실래요? 그냥? 혼자 그룹으로 혼자 송전인데 너무 송전. 아, 괜찮아요. 메디컬로 같이 해요. 네. 아, 좋아요. 네, 제가 메디컬 치유하고 아, 좋아요. 네, 연락 드릴게요. 저희야 감사하죠. 갑자기 연락처도 모르면서 네.
우주소녀는 네. 지금 그런 치유송이 여기는 어떤 걸 치유하는 송인가요? 아 저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 진짜 마음에 좀 힘든 걸 치유하는 건데 힘들면 어, 우리도인데 네. 메디컬 사진은 네. 여기는 뭐 정신과고 네. 여기 네. 마음을 네. 정신과고 저희는 이제 뭐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는 웬만해 뭘까요? 이렇게 쪽수에서 밀려보죠. 네. 아 굉장하네요. 굉장해요. 네. 따발총 같이 막 따다닥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주소녀가 네. 상병 맞네요. 네. 네. 상병이 힘이 제일 싸잖아요. 네. 상병 실세거든요. 네. 네. 아 그리고 저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이제 앨범명이 Forest Entrance인데 이제 Forest 뜻이 이제 숲 그리고 for rest 예. 이제 휴식을 위한 이런 의미를 네, 좀 의미를 그래서 앨범 7곡 전부 다 약간 되게 사랑스럽고 많이 치유가 되는 휴식 같은 앨범 네, 휴식 같은 앨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앨범. 안식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네. 이제 앨범에도 이렇게 문이 있어 문. 네네.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휴식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잖아요. 휴식의 문이고 네. 그렇군요. 근데, 예쁘다. 네 정말 사랑합니다. 마치 색깔만 네. 봤을 때는 네. 네. 우주소녀 앨범 같아요. 저도 색깔만 봤을 때는 거의 안 그래도 작가님이 같아가지고 되게 실에서 이걸 보면서 이거 반대야, 이 앨범 반대. 아니야? 이성광 씨 앨범 같아요 지금. 맞아요. 이게 음방식이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아, 네. 솔직히 욕심나네요. 네, 선배님 보기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다. 남자는 네. 핑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핫핑크죠. 네. 그리고 남자들 네. 핑크를 좋아하대. 저도 네, 엄청 맞습니다. 좋아해요. 와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댄스 곡입니까, 응광 씨? 아 저는 이제 발라드 곡이고 여기서 이제 차별화가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치발이군요. 치유하는 발라드 치발. 네, 그렇습니다. 치발. 치발. 치발 좋네요. 치발. 약간 어감이. 아 치발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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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발 너무 좋지. 네 너무 좋습니다. 야, 저 벌레 나왔나요? 어디 벌레가 나왔나요? 너무 너무 웃기면 저래요, 우리 엑시 언니가.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네. 정희연 씨의 우주소년 서운광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소년. 네. 예, 우주 소년 성. 인사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데 인사 어떻게 해요? 우주 라이크. 우주 라이크. 우주 라이크. 그러면 네. 서로 인사를 한 번씩 네. 다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네. 우주 소년 인사를 은광 씨 같이 해주고 네. 이 기자를 또 우주 소년 같이 해주고. 네, 이기자로. 네. 이기자. 그러니까. 네. 자 우주 소년부터 우주 버전부터. 네 둘 셋 우주 라이크. 안녕하세요 우주 소년입니다. 다음은 이 기자 한번 가시죠. 그냥 이기 그냥 이 기자 외쳐주세요. 70만 국군 장병. 차렷 경례 이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요즘에 국민 너무 어울리는 구호입니다. 네. 예,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 이겨내자. 아. 네. 이기자. 네, 이겨내자. 그러면 이기자. 자, 이게 치유송을 들고 나왔는데 우리 네. 우주소녀 치유부터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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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플라이 준비해 주시고요. 파이팅. 버터플라이. 뭐 준비하시는 동안 저병이죠, 저병. 그렇죠. 버터플라이가 저병인가요? 저병. 나비 저병. 그런가? 거기까지 못 배워가지고 나비 저병. 저병이 버터플라이. 아 맞네. 아 그거 이제 이해하시죠. 아, 이제 예. 네. 자 문자 하나 읽어드려요. 예 네, 문자 하나 읽고 나서 우리 은광 씨 하나 네. 문자. 네네 우리 5982님께서 이기자 은광 씨 저는 이기자 78 수색 출신입니다. 아우, 아 이기자 홍보해 주셔서 요새 군부심 다시 생기네요. 아 반갑고요. 꼭 몸 네. 건강히 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네. 네, 우리 군인들이 네. 잘 지켜주고 계시니까 네, 네. 열심히 또 여기서 네. 우리 생활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분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네네! 새 앨범입니다 우주소녀의 어떤 곡이죠? Butter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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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Butterfly Let's go! 같이 말투에 차가운 무표정이 구도하고 때론 낯설 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oh no 거울에 비친 내가 어색해 난 아직 그대로인데 어느새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턴가 자꾸 불안해 나만 멈춘 것 같아 걱정만 늘어가 왜 나란 색깔이
꺾고 fly out 숨을 들이켜 봐 Velvet의 하늘 위 set me free 더 멀리 날아갈래 나란 색깔이 빛나게 좀 더 짙어지게 때로는 나도 화려해지고 싶어 끝난다. Like it, like a butterfly. 진짜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은 진짜 약간 Maroon 5 느낌도 좀 있네요. 그죠? Maroon 5. Maroon 5 감성이죠? 오늘 좀 다 하시네. 근데 몇 분 한국말 못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좋다. 버릇이 너무 좋아. 약간 차 안에서 이렇게 창문 탁 열어놓고 아 특히 오픈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이렇게 너무 너무 시원하게 머리카락 싹 날리면서 네 그래서 모자 다 날라가고 막 뒤에 있는 짐도 다 날라가고 들어가고 난리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이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 진짜 계속 나비가 눈앞에 네. 이렇게 와우. 흥얼거렸어요 날라다니고 나비가 흥얼거린다 김은국 씨 외에는 나비가 네. 아른거린 거 아니에요? 아른거렸어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글을 잘 못해요 네. 네. 맛있죠? 네. 네네 네. 4288님 제주도 놀러와서 드라이브하면서 듣고 있는데 아, 딱이네 오, 여기서도 듣기 좋은 노래예요. 딱 좋아. 야, 이 약간 검증까지 바로 됐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4288님한테 누가 한 분이 선물 하나 골라주세요. 1번부터 25번 중에 번호 하나 골라봐요. 25. 4번. 누가 골라봐요. 자, 4번. 그럼 막내가 고른 걸로 할게요. 네. 자, 4번은요. 해산물 맛집 이용권. 딱이다. 대박 사건 대박이다. 그 제가 제주의 딸이거든요. 만약에 25원이었다면 항문 클렌저 티슈를 네. 항문이요? 네. 진짜 항문이요? 항문요. 자 성우가 씨 라이브 가겠습니다. 네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감성이 한번 젖어볼까요? 깊은 뜻이 있으셨네요. 이 노래도 제주도에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또 제주도에. 그래서 이 노래도 어울리지. 이거는 제주도 이제 커피숍 이런 데 가가지고 싹 들으시면 됩니다. 자 죄송한데 감성 해야 되는데 이제 항문 얘기 그만. 네네. 감성에 치우봅시다. 치유하는 발라드 치발입니다. 네, 아무도 모른다. 네. 영광 씨 노래 잘하니까 또. 화이팅! 성공하세요! 성공! 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청춘들 화이팅입니다. 나 혼자만 아픈 거 몰라도 되는 일 되는 대로 살아왔었어 나는 그냥 참는 게 익숙한 일인걸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괜찮은 척 그냥 웃어본다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내 마음을 환한 미소 지어 보이며 난 웃음 짓는다 혼자서 불 꺼지 내 방에 기대어 오 난 눈물을 담는다 혼자
친구들과 술자리 한 부를 묻는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나에게도 작은 꿈 있기를 했었지.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 흐릿하게 그때 추억한다. 미소 지어 보이며 난 웃음 짓는다. 혼자서 불 꺼진 내 방에 기대어 온갖 눈물을 담는다. 혼자 와도 낼 줄 몰랐었던 좁은 사람아. 앞만 보며 달려왔지. 오늘도 내일도 외로운 밤. 오늘도 나에게 주문을 외운다.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난 너무 좋은데요. 자, 강준석 씨.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학하고 세차장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휴학하고 나서 많이 심란한 요즘 은광형 노래 들으니까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아, 너무 좋네. 준석이 화이팅. 준석이 화이팅. 네, 선물 이따 골라서 네. 줄게요. 노래 너무 네네. 좋아해요. 네,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걸투쇼 우주소녀 네. 서은광 씨와 함께 4부를 엽니다. 자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은광 씨부터 갈까요? 네, 우리 한예희님께서 우르빠 가사 틀린 것 같은데 항문 클렌저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좀 셌어. 네, 흔들려서 네, 아마 맨 첫 부분 틀린 것 같은데 기억도 잘 안 나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다 전달됐어요. 네, 네. 신곡이 첫 라이브 생방송의 첫 라이브였습니까? 아니면 이미 했나요? 아, 완전 이렇게 생방송은 네, 처음이에요. 아, 라이브 처음. 한 거는? 네. 어, 처음이구나. 처음이라 더 떨리고. 잘했어요. 네. 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찮았어요, 진짜. 네. 좋았어. 네, 박민지님께서요. 비투비는 어디 가고 자꾸 이기자래. 키키키. 차라리 두 개 합쳐서 인사해줘요. 라고. 비기자, 비기자로 네. 가죠. 비기자, 비기자. 보, 저희 인사가 본 투 빗 이건데 네, 본 투 비기자! 이렇게 해서. 비기자. 네네. 비기자, 네. 모두가 다 네. 비기자 우승이죠. 비기자. 다 좋습니다. 다 무승부야. 네, 본 투 비기자. 좋다, 좋다. 또 읽어요, 또 옆에. 네. 8957님께서 화물차 운전하는 기사예요. 오. 그저께 우주소녀 이번 CD를 용인센터에 안전하게 배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 그린, 핑크 모두 오.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저도 꼭 사서 듣겠습니다. 참 오늘 제 아내 생일이에요. 선물 주세요. 아, 선물. 아빠 음반 버전이 3개가 있는 모양이구나. 네. 맞아요. 블루, 그린, 핑크 세 종류예요. 네. 자, 아내분 생일이라는데 하나 골라보세요. 우리 수빈 양이. 아, 25번만 빼고. 야, 25번을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생일이세요. 아내 생일 선물 좀 그럼요. 아, 그렇다면 몇 번까지 있어요? 몇 번까지 있어요? 25번까지 있어요. 25번까지. 20번이요, 20번. 자, 20번은요. 반창고. 진짜. 야, 반창고죠. 괜찮아요. 이게 잘 안 보여요. 놔두면 언젠가 쓰죠. 맞아, 맞아. 네, 언젠가 쓰실 거예요. 축하드려요.
자, 루다 형도. 네, 1732님께서 은광이 형 저 36번. 아, 63번. 죄송합니다. 거꾸로 읽었네요. 괜찮아요. 63번 훈련병이었어요. 사진도 뭐야? 찍어주시고 정말 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잘 대해주시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은광이 형 항상 응원할게요. 어, 뭐야 제가 63번 훈련병. 제가 65번 훈련병이라 같은 생활관인데. 뭐야 누구지? 어? 왜 몰라요? 모르시네요. 또 바로 옆에 옆에 보는데. 네, 아 옆에 옆에가 누구였는지 이제는 기억이 안 나요. 서운해 서운해. 네. 아 근데. 네. 모를 수 있어요. 아, 이름을 알려주면 제가 네. 기억할 텐데. 네, 네. 훈련병 시절은 네.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걸로 네. 부르잖아요. 63번 훈련병으로 네. 불러요. 제가 185번 이름을 훈련병. 안 불러요? 아, 185 훈련병. 그럼 166번 네. 훈련병이었어요. 아. 그걸 다 기억하시는 분들. 방제선은 아. 없어요. 그냥 아, 훈련병이에요. 힘들고 지긋지긋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기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옆에 네네. 옆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 맞아요. 정신 없는 한 달이기 때문에. 아 맞아. 그래도 너무 고맙다. 선물 하나 주세요. 네, 우리 아 우리 63번 훈련병한테 63번 훈련병 25번 갑시다. 예예 아이고 막 저녁해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네네. 우리 여기 다원. 네, 오삼이사님께서 작년에 지하철에서 우연히 다영 씨 만나서 내릴 때 인사하고 같이 셀카도 찍어주셨었는데 감사드려요. 그때 같이 찍은 사진으로 회사에서 완전 핵인싸가 되었습니다. 알아보신 분들한테는 잘 사진도 찍어주고 하시나봐요. 네, 저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지하철에서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약간 요가 선생님처럼 분명히 레깅스에 아마 운동복장으로 아. 아마 그 시절 작년이면은 다 까고 있었을 거예요. 나 우주소녀 다영이다. 사진도 찍어놔. 알아봐라. 셀럽놀이 하셨구나. 아, 네, 셀럽놀이 했을 거예요. 핵인싸가 됐대잖아요. 선물 주세요, 사영자. 7번이요. 7번. 행운의 7번을 잘 고르는데 7번은 비누. 비누. 비누 좋죠. 요즘 필요한 거 아시죠? 그럼요. 깨끗하게 잘 씻어야죠. 너, 우리 뒤에 또 누구? 네, 402님께서 멜로디예요. 우리 네. 은광이 꼭 찌가리게 필요해요. 은광이한테 하나만 주세요라고. 아니 뭐야? 멜로디구나. 네, 멜로디인데. 참아 시선을 여기로 못 주겠어요.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네. 네. 왜 원래부터 좀 돌출로 유명합니까? 아니야. 아니요 전혀 아닌데 제가 한번 이제 전에 생방송 라이브 때 저도 레깅스 같이 이제 남자 운동복 있잖아요 꽉 붙는 거 네. 그걸 입고 네. 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아니, 그때 그, 많이 그런 이제 거 입으면 다 돌출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러신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도 열정적이니까요 우리가. 네네 본인은.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예예 지금 괜찮아요. 팬이 챙겨드리는 게 솔직히 볼 수도 없고 원하면 드려요. 원하면 20번 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또 한 번 그런 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미리미리 챙겨드리려면 제가 한번 챙겨드릴게요. 네네. 아 챙겨 지금 이분 들은 뭐요? 아니 가르게요? 당신한테 아 꼭지 가르게요? 아 네 한번 주시면 네. 꼭지 가르게. 아 감사합니다. 네. 피스피 피스피. 축하드려. 감사합니다. 자 또. 네, 9162님께서요. 오, 우주소녀 설의 마을 살 때 숙소와 편의점 알바생이었어요. 어머나. 오실 때면 밝게 인사해주시던 다원님. 저 다원님 덕분에 알바 출근할 맛이 났었어요. 아이고. 저 아직도 알바하니까 또 오시면 제가 소세지 드릴게요. 이야, 대박. 다원님. 한마디 해주시죠, 다원님. 네. 소세지 꼭 받으러 갈게요. 아, 좋았어. 자, 한번 다원양이 선물 소세지. 우리 10명이니까 10명이니까 네, 10번 갈게요. 자, 10번. 과연 백화점 상품권.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이게 제일 좋은 대박이다. 짱이다. 야항. 야하. 우리 여름장이 하나 다음 거 읽어 볼까요? 네, 배다혜님이 이기자 토마토 축제 때 소총 사격해서 토마토 맞추기로 외박관 따려던 은강 점점점 좌절하는 모습 좌절하는 봤습니다. 좌절하는 틈에 화천 군민들이 외박관 대가로 셀카 요구하니 다 찍어주더라고요. 서윗 은강. 네네네. 아 총을 계속. 네,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축제 같은 거 하면 부스에 이제 사격. 간단한 총 게임으로 맞춰서 그렇지, 그렇지. 예, 외출 외박권 막 하고 근데 안 됐구나. 안 돼서 돈 많이 썼었어요 그때. 아, 외박권을 못 땄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죄다 군대에서 목격한 것만 다. 그러게요. 근데 여기 그 네. 은광 씨가 네네. 근무하는 그 지역이 대민 지원이 네.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알고.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 주민들이랑 되게 막 거기 빙어 축제 뭐 이런 거 화천 화천어 축제, 화천어 축제. 네. 네. 이기자 페스티벌도 크게 했었고. 네, 토마토 페스티벌은 뭐예요? 예. 저 이기자 거기 저희 사창리 주민 다 해서. 되 크게 주민들이랑 또, 같이 네, 하는 같이 거야. 함께하는 또 그런 축제도 있고. 자 우주소녀 무대로 좀 이동할까요 이제 노래 한 곡을 더 해주십니다 라이브로. 아
부기업이라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얼굴에 이제 부기가 계속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아, 그 라면을 두 봉 정도 끓여 먹고 예, 예. 주무시면은 부기업 되죠. 예, 예. 아침에 부기업이 되죠. 네. 네. 어, 물론 이제 대기업이 있고 부기업이 있고요. 소기업, 중소기업 예, 예. 있고 그다음 부기업. 본기업 있고 부기업 있고. 예, 예. 자, 우주선 준비됐나요? 네. 자, 신나는 노래 부기업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신난다. 아, 진짜 우주소녀가 행사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네 대충. 찢었네. 찢었다. 네. 만약에 실제로 그 이기자 부대에 네네. 우주소녀가 이렇게 눈앞에 공연을 봤다. 아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왜 안 왔어요? 저 공연할 때 안 오셨습니까? 아니 너무 이제 네, 슈퍼스타라서 또 네. 그대로 나오네. 네.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죠. 그래서? 아, 네. 아직까지 착각을 좀 하죠. 가끔씩. 네. 유문열차 왔어요? 네, 네. 예? 유문열차 왔어요? 아, 저 안 왔어요. 저희 예, 아, 근데 네, 아쉽게도 안 와 가지고. 네, 네. 와야 되는데. 네. 자, 정현주 씨가 안 그래도 군대 위문 공연인 것 같아요. 그걸 남자 셋이서 너무 즐겼어. 네네. 오늘. 덕분에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진짜요. 위문 공연 가 보셨어요? 네. 그 함성은 진짜 다르죠? 맞아요. 무대에서 기운 충전 제대로예요. 맞아요. 맞아. 맞아. 무기겸 나올 때는 다 같이 그 저희 기립도 받아요. 무조건 빠집니다. 진짜. 네, 복기 빠져. 복기 다 없어졌지. 복기 네. 없어졌지. 이재욱 씨, 은서랑 다영이 커플 댄스 와 왜 이렇게 웃겨요? 너무 신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즐겨줬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우리 이제 춤 한 번만 보여달라는데 누구 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커플 댄스? 커플 댄스. 아, 커플 댄스? 아, 한 번만. 씨랑 다영 씨랑 커플 댄스. 근데 이게 네. 아, 뭐 이게 그냥 흥 같은. 야, 저 친구들 야, 이야 이게 진짜 이게 야, 이야, 네, 아, 보시면 완전 시원하게 춤추는 모습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나랑 저희가 또 시키면 깔아주면 좋아하는 스타일. 욕심 한번 내자면. 톱 치면 나와야지. 선배님도 응광 씨, 응광 씨, 응광 씨, 같이. 응광 씨 한번 갑니다. 응광 씨. 깔아주면 좋아하는 스타일. 같이 도와주세요. 두 분이 비투비의 그 감각을 살려서. 자, 오늘 전역했다 치고 전역했다 치고 전역이에요, 응광 씨. 역시 역시 감성 치유 발라드. 예. 와, 찢어 놓으셨다. 아니 좀 더 엄마 씨 갑자기 유닛 하시죠. 네네. 1강 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 1일강 요즘 때 네, 해야 되잖아요. 1강 하셨어요. 네. 보니까 네. 못 풀었습니다. 네. 어, 괜찮으세요? 숨 좀 고르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다음 노래가 또 아주 힘찬 노래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 그대로. 네네.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네, 아, 또 진또백이란 노래를 또 지금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또 콜티슈의 또 많은 청취자분들의 위에. 그럼요.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우주소녀 분들 좀 앞쪽으로 자리하면서 같이 보러. 아, 네. 진또배기 가겠습니다. 진또배기. 아, 자,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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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또배기요.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또 2020년 마무리 잘하시고 승승장구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야. 헤이 허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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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 마을 어기에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 파이팅 진또 백 진또배기 고리 세 마리 속대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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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진또배기 진또배기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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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1년 내내 기원하는 다같이 진토백 진토백 진토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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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토백 진토백이 진토백이 어디야 이야 어디야 이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정말 후끈후끈하네요 와, 선곡 센스 대박이었다. 아니, 와, 죄송한데 모금함 잘한다. 갖고 돌아다니신 분 누구예요? 네? 모금함. 아, 저거 모금함이었어요? 아, 네. 잘 모이진 않는데.
아 박은영 씨. 은광 씨 본인 노래보다 더 열정적으로 잘 부르시면 어떨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예. 또 흥이 너무 넘치는 노래라서. 아니, 트로트 네. 진짜 잘 어울린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선배님 노래신 줄 알았어요. 아 제가 트로트를 원래 되게 좋아해서 네. 네, 군대 안에서도 이제 트로트도 좀 부르고 네, 원래 좋아하는 장르라서. 아니 그 만약에 군대 아, 그 상황이 안 맞았으면 네네 거의 나왔을 수도 있겠다. 진짜요. 실제로 이제 제가 입대 전에 트로트 앨범을 사실 다 제작을 곡도 받고. 아 진짜. 곡까지 받고 이제 입대를 하게 돼서 너무 잘 어울리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또 아, 기회가 있으면 네. 트로트를 하시지 그랬어요 네네. 차라리. 네, 아 근데 이제 첫 솔로 앨범이니까 아, 네, 네. 저의 음악을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지금 네. 이 들으시면서 이 노래 나오는 네네. 순간 갑자기 어머니 팬들이 네네. 귀를 쫑긋 세우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문화가 네. 문자 하나 왔네요. 5990님 네. 옆에서 은광 씨 노래 들으시는 어머니가 야 저 노래 잘 부르는 개그맨 누구냐.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네. 모습이 있네요. 네네 노래 아. 네, 부르는 가수고요. 네네 앞으로 오늘 흥이 너무 가고 우주소녀들 같이 놀아줘. 그것도 네네 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주소녀한테 저 처음 봤는데 노는 거를 와 어마어마해요. 잘 논다. 저희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네네 네,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진짜로. 허리만 안 다쳤으면 같이 뛰어올라갔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못 올라온 거야. 네 아, 너무 같이 섞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나더라고. 당신이 안 올라오는 바람에 제가 아주 혼자 아주 잘. 거의 무아지경이던데요. 예, 무아지경이에요. 아주. 아 진또배기로 하나 됐네요. 우리. 행복했어요, 아주. 아, 네. 감사합니다. 광고 일단 듣고 올게요. 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훈광 네. 씨부터 먼저. 네네. 아 지금까지 BTOB 은광이었고요. 네, 솔로 앨범 에, 아무도 모른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BTOB 네. 이제 곧 또 활동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주소녀도 인사해주시죠. 네, 저희 우주소녀 이제 오늘 첫 방을 시작으로 버터플라이로 이제 왕성한 활동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네, 진짜 조합이 너무 좋았어. 네, 감사합니다. 황재성 스페셜 DJ. 네, 저도 너도 인사 좀 하렴.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또 올게요. 저도 좀 인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갈 때 좀 아쉬워서 우리 은광 씨가 요즘에 미리 네. 일깡을 네. 그렇게 하신다고 네네 한깡 해주시죠. 나가셔서 네네. 별명이 아, 이게... 서은깡이라고. 네, 서은깡이라고. 네 지금 그냥 바로 하면 네. 되나요? 네, 그러면 아니 할 수 있는 게 조금밖에 없어서 예예예 네. 예, 예. 좀 괜찮으신 분은 뭐 우리 우주선에도 나와서 같이 좀 즐겨주시면 좋고요. 자 인사드립니다. 걸티쇼 내일까지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시 틀어줘. 아 원래 앞 전주 푸 틀어주셔야 돼요. 전주. 다시 틀어. 소가 계속 와이킹. 에러.